일본은 지금도 동경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방학돼서 집에 돌아갈 때, 저 시골에 있는 집에 돌아갈 때 고향에 갔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니들 나라로 돌아갔냐 이렇게 말해요. 그러니까 그 문관적 나라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구나 제가 말이 빠릅니다.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시간은 한정돼서 좀 이해하시고. 그래서 그 계속 전쟁의 연속이죠. 무신의 나라이고 사무라이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의 일상입니다. 그런데 놀라운 건요, 계속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아니라 그 헤게모니가 바뀌는데도 그 이유나 바탕, 갈등과 다툼 안에 종교가 이유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, 일본 역사에서. 근데 우리 작은 우리 조선반도, 한반도만 해도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. 큰 시대가 변할 때마다 항상 한국은 국교가 바뀐 겁니다. 그렇죠? 초기의 삼국시대는 샤머니즘이 국교에 가까웠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이사금, 마립관 이런 신라의 왕들 이름은 무당이라는 뜻이에요. 그 샤머니즘의 주체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바로 통일신라와 고려는 불교 국가입니다. 불교가 국가, 국교죠. 국교. 그러니까 국사, 왕사 이런 사람들이 그 최고 권력의 어드바이저가 되고 왕을 뒤에서 컨트롤하는 게 이제 불교 승려들이었죠.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우리는 역성혁명이라고 해서 왕시에서 이시로 왕조가 바뀐 걸로 정치적으로 이해하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국교인 불교를 폐하고 유교를 국교로 삼은 것이 조선 설립이죠. 그러니까는 조선시대는 나무의 남아있는 문화민족이 지금 불교가 엄청난 그 시련을 받았습니다. 산속으로 도망가고 그랬죠.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한국은 시대가 바뀌고 전쟁과 왕조가 교체될 때 항상 종교가 메인 이유가 되죠. 그리고 이제 조선 말기에 카톨릭, 사실 조선이 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도 그 혁명적 세력이 들어온 것이 결국 천주교와 나중에 들어온 프로테스탄트인 서구 개화 운명이죠. 그것이 이제 물론 정치적, 국제적 상황에서 일본 식민지로 됐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보면은 전부 한국의 역사는 종교가 가장 밑바탕이 된 갈등의 요인이었고 유럽은 어떻습니까? 마찬가지 아닙니까? 유럽의 100년 전쟁, 30년 전쟁 다 종교가 이유가 됩니다. 지금도 카톨릭과 그 프로테스탄 사이는 아일랜드가 현재 대치 중 아닙니까? 이런 식으로 종교가 바탕이 된 전쟁의 역사를 가지는데 일본 역사에는 종교가 바탕이 되질 않습니다. 딱 하나 종교적 갈등이 있는 건 제가 지난번에 이 선배님 오셨을 때 나가사키 쪽에서 강연을 했는데 바로 기리시탄이라고 부르는 천주교 세력이었죠. 그게 포르투갈과 그 스페인에 의해서 한국보다 훨씬 먼저 카톨릭 그리스도교가 일본에 들어왔습니다. 1500년대 들어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것이 초기에는 다 받아들였어요. 얼마나 재밌느냐 하면 그 예수의 선교사들, 예수의 카톨릭 선교사들이 가고시마를 통해서 큐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대환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래된 일본의 사찰의 승려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요. 그래가지고 그 카톨릭 신부들을 절에 가 자기 근거지를 만들게 합니다. 그렇게 하고 절에서 이 일본 불교는 그런 거거든요. 일본 종교의 특징은 다다익선이에요. 신도 많을수록 좋고 또 종교도 많을수록 좋아요. 이쪽에서 축복받으면 플러스 알파 다른 쪽에서 축복받으면 더 큰 축복을 받지 않겠느냐.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야 이거 뭐 그래서 농담을 많이 하죠. 제가 학교에서도 교수라고 일본에서 아마 신도의 귀신들 다 믿고 불교도 다 믿고 예수님도 하나 더 받아들여서 믿으라 그러면 일본 사람들 전부 믿을 거다. 이게 이제 일본 종교의 문화 특징이거든요.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?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선택의 것이죠. 근데 일본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. 신사가 일본의 메인 종교인데 A 불학에 신사가 하나 있습니다. 그 강건도 B 불학에 또 다른 신사가 있는데 양쪽 다 신이 달라요. 근데 그 신끼리 서로 경쟁하느냐? A 마을에 있는 신사를 믿는 그 마을 사람들과 B 마을에서
예수 비신사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그 신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죠. A 문화 사람들이 A 마을 사람들이 B의 비즈니스가 있어서 가면 시간을 조금 내서 B 문화에 있는 신사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마을에 있는 신한테 내가 축복을 받는데 이쪽 신한테도 플러스 알파 받으면 축복이 두 배 되지 않겠냐.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립니다. 신이, 귀신이, 아니면 뭐 소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미, 가미사마가 800만이 있습니다. 800만.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일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우리는 유일한 거예요. 유일.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나님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거. 이것이 일본인들은 종교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왜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예수를 못 믿어? 이렇게 하는 것이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다 버리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젊은 아이들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계에서 최고의 무종교 퍼센트가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. 거의 지금 제 대학에 제 클래스가 있다면 너희들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 있느냐? 100명 중에 하나이나 둘이 있습니다. 그리고 너희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느냐? 그러면 뭐 두 클래스에 하나 있을까 말까. 그런 정도죠. 그리고 이제 전부 뭐냐면 무종교, 종교 없다.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을 이제 일본에 박해를 했는데 박해한 이유가 제 말씀의 요지는 종교적 이유가 아니었다는 거죠. 종교적 이유로 일본 위정자들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야 나는 신도를 믿는데 왜 이 가톨릭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분탕질을 해? 얘네들 싹 없애. 이게 아니고 왜 조선시대는 그 종교적 이유가 제일 컸거든요. 유교가 국교인 나라에 어디서 이단 범접할 수 없는 외부 종교가 와서 그 민심을 교란시키냐는 게 이제 박해의 이유인데 일본은 100% 정치적 이유입니다. 카톨릭 세력의 뒤에는 스페인이 있었고 포르투갈이 있었습니다.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시코프인데 산펠리페호 사건이 일어나죠. 엄청나게 큰 산펠리페호라는 스페인 군함이 왔다는 상선이죠. 상선이 와서 그쪽에 이제 관리들을 초청을 해요. 관리 초청해서 일본에서 좀 잘 먹는 돈가스 비슷한 그 커트릿을 대접하면서 세계 지도를 딱 걸어놓고 야 우리 지금 스페인 세력이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남미 전체가 우리 거야. 그러니까 니들도 우리 말을 잘 안 들으면 니들도 우리 식민지가 돼.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한 겁니다. 그게 이제 그 관리가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보고를 했죠. 당시 집권자였던 토요토미. 그러니까 토요토미는 야 이거 얘네들의 스파이들이 바로 기독교인, 카톨릭교인인데 얘네들 살려뒀다가는 일본이 쟤네들 제국주의에 넘어가겠다. 지금부터 카톨릭 세력은 완전히 발본색을 해라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카톨릭 세력이 이제 뭐 순교의 역사를 봤는데 실제적으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 순교 국가예요. 일본이 한국의 카톨릭 순교 성인을 103위를 갖고 있고 일본은 카톨릭 순교 성인이 26위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도 뭐 3,4천명, 4,5천명의 순교자의 피가 흘렀죠.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하고 재밌는 거는 우리 그 CBS 팀들이 항상 그 나가사키, 사세보 이런 데를 이제 그 아마쿠사 이런 데를 여행을 했습니다만은 250년간 가쿠레 기리시단이라는 일본 말인데요. 이게 숨은 그리스도자들. 이게 이제 이어내려옵니까? 토요토미 이후에 더 그걸 이어받아서 강력한 카톨릭 박해를 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. 예도 왕부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주 카톨릭을 딱 발본색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종교 때문이 아니고 정치 외교적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. 그런데 그 와중에 비밀리에 카톨릭 신앙을 유지해가지고 겉으로는 불교도가 됩니다. 겉으로는 신도를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. 그러네 그 집안의 지하실이라든가 뒷 어디 후원에 어디다 해놓고 마리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호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때를 맞춰서 미사를 드리는 거, 예배를 드리는 거죠. 그게 260년간 계속되어 왔는데 그게 6대째가 돼요. 그
신부가 오지도 않고 교회도 없는 상황에서 겉으로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. 속으로는 그 숨은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가톨릭 역사에서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.